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일찍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한 가지 대학생활의 낭만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그 2년 동안 이제 많이 열심히 배우시고 이제 여기 교수님들, 이사장님, 석자 교수님, 학장님, 주임 교수님 이하 많은 교수님들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저 최선의 라이브한 파닥파닥 뛰는 지식 위주로 열정을 가르쳐서 교육시켜 드릴 테니까 나머지 시간은 대학생활에 낭만하고 대학생활 동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즐기고 그 시간을 많이 엔조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네. 여기 뭐 수의사 뭐 교수님들, 수의사 쪽, 그 다음에 미용 쪽 다양한 분야의 멋진 훌륭하신 교수님이 계시는데 저는 이제 이쪽 산업 쪽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 쪽은 뭐 사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용품도 있고 다양한 그렇게 점점 발전하고 있거든요. 또 그 산업에 많은 인재들이 필요로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그런 확장된 사업 속에서도 훌륭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을 더 길러보고 싶고 또 뭐 작년이나 올해도 지금 계속 교육을 했는데 다름없습니다. 네. 이 학교에 오셔서 최고의 교수님과 최고의 또 시설과 또 훌륭하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업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 교육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 딱 쓰면은 여러분들께 할 말이 굉장히 많아서 한 두세 시간은 떠들 수 있는데 여태까지 계속 들으셨으니까 똑같은 말 반복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걸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늦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와가지고 지금 갑작스럽게 인사 좀 해라 그래가지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훈련이라든가 이런 공통된 과제, 그 반려견에 대한 어떤 사랑의 목적으로 보이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반려견 문화도 많이 좋아질 것 같다는 믿음이 많이 생기고요. 좋은 인연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의 간호사, 수의 테크니션이라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동물병원에 가보시면 수의사 말고 다른 보조를 해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는 일이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수의사의 준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지만 단지 자기가 치료를 못할 정도의 수준을 다 갖고 수의사가 할 수 있게 다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수의사가 뭐 그냥 마취 같은 경우도 간호사가 주사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나라는 아마 법적으로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되면 그런 것들 여러분들 배워서 수의사 2인당 보통 동물병원이 외국에는 5인 정도의 간호사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현실은 아니지만 법이 통과되면 아마 틀림없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혹시 좋은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하고 재밌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앞에 교수님들이 얘기하고 계신데 이제 웃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다들 이제 좀 웃으면서 수업 들을 때도 웃으면서 수업 들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정색하고 수업을 듣게 되면 힘드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제 학교 와 보니까 어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태수야 고마워.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대의 시설과 또 최초로 저희가 펫타운을 또 펫타운이 이제 시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국내 최대 최고의 시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교수님들이 잘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들도 3월부터는 오셔가지고 수업 듣는 데 있어서 아마 좀 설레이실 거라고 믿고 네, 오늘 좀 이따가 싹 타워 가실 텐데 가서 구경도 하시고 네, 중간중간에 모르는 거라든지 아니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애견 미용 가르치게 된 권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애완동물을 이렇게 나이도 별로 안 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애완동물 만진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애견 미용계에서는 사실 그 공부를 해서 계속 뭐 사실 박사 공부를 지금 진행 중인데 애견 미용 쪽에서는 그 애완동물 쪽에서는
뭐 수의학이라든가 동물매개 말고는 이렇게 학력이 이렇게 높은 수준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들이 뭐 앞으로 애완동물의 발전을 거듭함으로써 계속 보여지는 현상이기도 한데, 이제 저희 이제 우수한 교수진과 우수한 시설 속에서 여러분이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앞으로 그냥 뭐 이렇게 사회로 진출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도자의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욕심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도자의 길을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저희 학교 오셔서 열심히 꿈을 향해서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